안녕하세요. 그림보따리입니다. 지난 4분자 1강에서는 난 그리는 법 기초 시간으로 1엽, 2엽, 3엽, 그리고 4엽과 5엽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1강 기초를 못 보신 분은 그림보따리 69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5개의 잎을 기본으로 단엽과 엽포를 포함하여 가엽이라고 해서 잎을 덧붙이는 방법과 꽃잎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엽은 끊어진 잎을 일컫는 말이며 엽포는 뿌리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잎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난의 기초적인 1엽과 2엽 그리고 3엽, 4엽, 5엽을 그려준 뒤 엽포인 뿌리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잎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엽포를 그릴 때는 너무 많이 그려서 혼잡해 보이거나 너무 적어서 또 쓸쓸해 보이지 않도록 짧은 잎 몇 개를 뿌리를 감싸듯이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난잎이 완성되면 난꽃을 그려줘야 되겠죠? 붓꽃의 한쪽 면에 먹을 조금만 찍어서 꽃잎의 중앙은 연하고 둘레는 약간 진하게 그려야 입체감에 있는 꽃잎이 되며 잎보다 연하게 그려줘야 합니다. 꽃을 그릴 때 우선 꽃잎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좋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혹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 방향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의 모양은 직선과 곡선의 중간 정도 되는 홀을 그리는 기분으로 끌어 붓꽃을 천천히 들어줍니다. 다시 반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꽃의 방향이 앞을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뒤로 향한 형태 아니면 밑을 바라보는 형태 여러 형태를 연습을 하면서 활짝 핀 꽃과 그리고 꽃봉오리도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꽃술도 그려줘야 되겠죠. 난꽃에 꽃술을 그려놨는데 이것을 점심법이라고 합니다. 꽃술을 그려주는 점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한 녹목으로 점을 찍듯이 한자로 매산, 적을 쏘, 마음심자의 초서체와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로 그려주는데 이 점에 의해서 강한 생동감이 들게 합니다. 그려주었던 꽃잎에 지금 꽃술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꽃봉우리는 2필 또는 단필로 찍어 그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단필이고요. 이거는 2필입니다. 다음은 유곡에서 핀다 하여 유란 혹은 한 줄기에 한 송이가 달린다고 해서 독도란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한 줄기에 두 송이가 피기도 하는 춘란의 꽃대와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이 달리는 헤란의 형태입니다. 이제 춘랑과 헤란의 가장 기본적인 꽃잎과 꽃대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춘랑과 그리고 헤란의 꽃 그리는 방법이었고요. 다음 3강에서는 완성 과정과 다양한 구도의 난 그리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일취월장하시길 기원드리며 감사드립니다.